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 초과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을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 않음을 알고 무리한 탄핵 추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